실력 11권 단종 2년 7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454년 명경태 5년 사인 원요연이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상도 감사 김수는 국가에서 이미 그를 신임한 것인데 어찌 그 부모친이 본도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채직하겠습니까? 비록 그 모친을 데리고 부임한다 하여도 또한 옳은 줄 압니다 하였다. 이때 바야흐로 대관에서 채직되어야 한다는 논쟁이 그치지 않은 중에 김순이 가속을 데리고 곧장 내려갔던 것이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6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사인 원효연이 당상의 언언을 가지고 아뢰기를 경주 부윤 변효문의 일은 대관들이 그 임용할 당초에는 임용하여 부당하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이미 임용한 뒤에 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간의 말을 좇지 않을 수가 없으니 마땅히 개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의금부 남관 이계전 임효선 신선경 신수진은 각각 장 100대에 처하고 김수는 장 80대에 처하되 모두 속전을 거두고 김경장은 공신의 자손이니 마땅히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되며 원자정 윤호 조숙생, 조욱, 이순백도 공신의 자손이니 다만 고신만 거두고 호조난관 전동생 최흔은 공신의 후손이 고신만 거두고 자원하는 곳에 부처하게 하고 이서종, 송인창은 장 100대에 속전을 거두고는 외방에 부처하게 하게 하고 문, 송수는 공신의 후손이 고신을 거두고 외방에 부처하게 하고는 모두 자자를 면제하시고 민순, 손은 또한 공신의 손자이니 제사의 관리와 함께 더불어 모두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hom한 죄를 죄악하고 조율하여 아뢰기를 상임원 제거 김중렴 진무 이행검은 그 죄율이 응당 장 100대에 처하여야 하고 상임원 제거 정흥손 안치강 매우 별자 박대손 김숙과 호조 좌랑 권원과 주자수 별자 최윤중 김영전 임숙 노삼 진무 노호 박원 권숭지 유맹돈 권윤인 유해 박공신 이항전, 지혼, 나치정, 정윤신, 이계중, 정인충, 민순, 조수무는 장 90대에 차하야 하고 관습도감부사 김자안, 예조, 좌랑, 정문형, 주석, 권윤은 장은 80대에 차하야 하며 집현전 부제학 하위지, 직제학 강희안, 이석경, 이계, 직전, 유성원, 양승지, 은교, 이예 교리 이극감 수찬 이파 최선보 박기념 김수령 심신 박사 노사신 성관 춘추관 겸관 이조 정랑 조건과 성균직강 이함장 주부 김명중 교서 교리 성희 성문은 교리 이유의 훈련 주부 유자문 성문은 교리 강미수 공조좌랑 이익 성균주부 박찬조, 본교 윤자영, 대교 이재림, 최한보, 건열, 권희경, 김경광, 관찰 안중후, 민교 등은 청컨대 조율하여 시행하게 하시고 병조 찬판이 이계자는 성상께서 재탁하시어 시행하소서하니 이를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김자한 정문형, 민순, 노삼, 김영전, 정인충, 이계중, 나치정, 지혼, 이항전, 박공신, 권윤인, 유맹돈, 권숭지, 매우 김숙, 앙치강, 정흥손, 권원 등은 각각 태 30에 속전을 거두고 최윤중, 김중렴 등 각각 태 40에 속전을 거두며 권윤, 임숙, 조수무, 정윤신, 노호, 유회, 박대손, 이행검, 박헌은 공신의 후손이니 모두 논하지 말게 하고 집현전 춘추관의 관음과 이계전도 논하지 말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사안부에서 아뢰기를 이제 호조 난관에
가볍게 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컨대 의율하여 논단하게 하소서. 또 이제 한계가 있어 변홍사가 몹시 타서 마르고 있으니 청컨대 중예로 하여금 검주하도록 하소서하니 대신과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9일 무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외에 사직 간지 사야문 등 2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지하기를 전라도 박물인 동백류는 지금부터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0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경상도에 큰 바람이 일어 바닷물이 창일하여 김해 고성미까지 이르렀고 쓰나미구나. 강원도에도 역시 큰 비가 내려 강릉 속현인 우계의 민가가 거의 다 표몰되었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전교하기를 치사한 당상관의 처로서 나이 70이 된 자는 공신의 처예에 의하여 매달 식물을 지급토록 하고 당상관의 처로서 나이 70이 되어 과부로 지내는 자에게는 역시 이 예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이 춘추관을 겸한 자는 그 처의 족계까지 아울러 상고하고서야 비로소 고신을 주는 법인데 이제 김수령은 아직 취처하지도 않고 춘추관직을 겸하고 있으니 이는 불과하며도 민효율은 일찍이 공물을 대답한 것으로 장호에 좌제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용되는 다양함을 입었으며 또 현의 교위로서 호군에 초수되어 춘추관직을 겸하였습니다. 대저 춘추의 임무를 띈 자는 타인의 시비를 기록하는 일이어서 마땅히 자기 몸 바르게 한 연후에 남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잠깐 이를 고치소서. 또 경상도 감사 김수는 그 모친과 조모가 다 같이 본도 내에 있습니다. 세종조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있는 도에는 감사로 사임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일개 김순을 위하여 선왕의 법을 갑자기 허물었어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교서관의 간사승이 앞서 공이 있었다 하여 그 상으로 도첩 27장을 주었는데 이제 또 113장을 더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도성의 법을 시초부터 가볍게 다루게 되면 비단 군액이 날로 감사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구들도 역시 함부로 도첩을 받을 것이니 국가에서 정전을 징수하고 중위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법에 어떻겠습니까? 만약 공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전화로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임금이 정부와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민효열과 김수령의 관직은 마땅히 고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춘추는 사관이며 정전은 장정이 군역의 의무 대신에 바치던 돈인데 중이 군역을 면제하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하에서 바치는 군포의 대납금을 말한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승지가 비파를 바쳤다. 좌승지 박팽년이 아뢰기를 무릇 박물 이외에는 사사로 현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승지가 전하께서 유충하신 나이로 사위하신 초기에 이런 완호물을 진상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자그마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대득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옛날 소공은 여의에 보내온 오에 대하여 징계하였고 한나라 문제는 천리말을 물리친 바 있는데 이는 모두 그 검소한 덕을 밝힌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물리치소서한 임금이 예조에 전교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도로알금 완호물을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경상도 관찰사 영의 양곡 수천곡과 다른 물품도 이에 맞게 있었는데 이승지가 관찰사가 됨에 이르러 본래의 저축을 다 소비했다는 것이다. 비파는 동양의 현악기 하나로서 3에서 5현으로 되어 있었다. 5는 큰 개를 말한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사송포의 호자 일기수 원고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문종대왕과 현덕왕후의 신주를 받들고 종묘로 나아갔다. 그 의지는 이러하였다.
길전이일에이미영년전에고유화되예찬을갖추어행리하는것은평상시에고유한의지로와같다주문에도조를전부하는뜻을겸하여서술한다길전일일에이미종묘에고유화되그예찬을갖추고행리하는것은역시평상시에고유하는의지로와같다주문에채천하는것과문종에게배양한신하를종향하는뜻을겸하여서술한다유사가먼저요요르이릉등필요한물건을갖춰묘남문밖에진열해놓고고유하고나서대축과궁이령이먼저제일실의신주를귀의를받으러모시면집사자가대왕의예에는내직으로충당하고왕후의예에는내시로충당하며여마다각기사인으로하고모두상복을입는다뒤에도같다여유로서영양전으로받으러옮기기를별이와같이한다또대축과궁이령이각실그러이신주를궤에받으러모시면집사자는각기그여유를받으러가서각실지게문밖에진열한다임시로욕석을설치하며대왕의여는오른쪽에있고왕후의여는안쪽에있다대축과궁이령이각각제2실의신주궤를받들고지게문밖으로나와서요요에봉환하면집사자가이를받들고제1실에이르면궁이령은왕후의신주궤를받들고대축은대왕의신주궤를받들고서함께들어가감칠에봉환하되모두동량하도록한다나올때는대왕의신주궤가먼저나오고들어갈때는왕후의신주궤가먼저들어간다다음제3실의신주궤를받들고제2실로들어가며그다음제4실의신주궤를받들고제3실로들어가고그다음제5실의신주궤를받들고제4실로들어가고그다음제6실의신주궤를받들고제5실로들어가는데모두의지와같이한다종묘령이그요석을거느리고악장욕석책보선계등의물건을차례대로각기그본실로옮겨가면그제6실에쓰일악장욕석등의물건들은유사가사전에이를제조하여두었다그날의실중에진설한다기일전1일에미리문서전에고유화되그예찬을갖추어행리하는것은평상시에고유할때의지와같으며충문에문종을전부하는뜻을갖추었습니다기일전1일에미리경인선에고유하는데에도고유하는관우는제복을갖추고한다그예찬을갖추어행리하는것은평상시에고유할때의질과같다충문에부묘하는뜻을갖추어말하고겸하여배양했던신하를종양하는뜻도갖추어쓴다고유는사사쯤이란나라에서큰일이생길때그일의사당이나신명에게고하는다일이다고유제라고한다대축은제레나에초혼간이헌작을하면신위오른편에나아가축문을읽던관원이다궁위령은종묘제사때왕후의신주를받드는일을맡아보던관원이다별의는별도로제정된의식을말한다단종16 11권단종2년7월15일자두번째기사경희전고유제의의례기일전1일에중호이에서악장을경희전석에위에동양하여설치하면봉상시관원이상과욕석두벌을그악장안에설치하여놓는다대왕의위판과상석은오른쪽에있고왕후의위판과상석은왼쪽에있다이보다먼저위판두개와아울러궤를까지만들어상자에담고는팔을덮어서이를요요에봉안하여둔것을악장앞에이르러대축과궁이령이각기요기로받으러모신다또봉상시의관원이탁자네개를신유의동남쪽에설양하여설치하고대왕의위판을쓸탁자는북쪽에있고그다음에필연을놓을탁자가있고그다음에왕의위판을쓸탁자가있으며그다음에관반을놓을탁자가있다붓벼루먹광칠관반관이향탁을갖춘다수건흰색세자포로한다등과초각각두개를갖춰놓으며주위방관대축궁이령의관세를동계의동남쪽에설치한다집내는전하의요기를경의전동계의동남쪽에서향하여설치하고제2위방관위인과대축궁이령의자리는내문의서쪽에동쪽을위로하여북향에설치하며집내의자리는동계아래에서쪽으로각각에설치하여
서양하였을지 하며 찬자와 찬이는 남쪽에 있게 하되 약간 뒤로 물려서 북쪽을 위로하였을지 한다. 종친인 문우백간의 자리는 외정했을지 하고 문관은 동쪽에 있고 종친과 문무관은 서쪽에 있도록 평상시의 의지로가 같이 한다. 감찰의 자리 두 개수를 문무반 뒤에 조금 북향하였을지 한다. 서리들이 각기 그 뒤에 배정한다. 예감은 전의 북쪽 임방인 곳에 설치하되 넓이와 깊이는 그 물건을 좋게 용납할 정도로 한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궁일령이 신학을 깨끗이 정돈에 털고 난 뒤에 종친 및 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모두 중문 밖으로 나가 집내 제위 판관 대축 궁일령 찬자 찬이는 모두 제복을 입고 먼저 전중으로 들어가 겹주로 복향하여 서쪽을 위로하여 사배한 뒤에 집내 찬자 찬인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찬인이 제위 판관 대축 궁일령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고는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간다. 봉렬왕이 종친과 백관을 나눠 인도하고 들어가 그 자리로 나아가며 판통례가 제전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하고 조금 있다가 외판을 아랜다. 전하가 면복을 갖추고 나오면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자리로 나아간다. 근시가 뒤따라 가고 산선 및 호위하는 관원은 문 밖에 머무른다. 침례가 사배를 말하여 찬례가 부복해 꿇어 앉아 전하에게 국공하였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소서 하고 개청하여 전하가 몸을 구부려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며 종친 및 백관도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잔한다. 찬례가 다시 전하를 인도해 동계로부터 올라가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였습니다. 대축 궁일령이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악장에 나아가 대축은 대왕의 위판 궤를 받들고 들어가고 각기 탁자에 놓고는 궤를 열고 위판을 받들어내어 향탁에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뒤에 탁자에 뉘어놓는다. 제2판관 2인이 동기로부터 올라와서 각기 탁자 앞에 이르러 서양하고 서서 한 사람을 쓰기를 유명 증시, 공수 문종 훈명 인수 광흉문 성효 대왕이라 하고 한 사람은 이녀 순회 현덕 왕후라고 다 같이 먹으러 쓴 뒤에 광치로 여러 번 칠한다. 먹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곧 거듭 칠한다. 그리고 나서 모두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다시 내려와서 그 자리로 돌아가고 대축과 궁일령은 각기 위판을 받으러 궤 속에 넣어 신주 궤를 봉안한 뒤에 무릎을 꿇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다시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간다. 찬녀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다시 내려와 그 자리로 돌아갔다가 잠시 제주로 나아간다. 봉상시의 관원이 제주탁과 피리언 관반탁을 거두고 또 관세도 철가한다. 봉례량은 종친 네 백간을 나누어 인도하고 나가고 집내가 전사관의 자리를 내문 안의 서쪽의 동쪽을 위로하여 북향에 설치하면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요석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축반은 신위 오른쪽에 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합과 아울러 초는 신위 앞에 진설해 놓고는 그 다음에 예찬을 진설한다. 찬품은 상망제와 같다. 지계문 밖 왼쪽에 준수를 베풀고 잔두 개를 그 준수에 놓아둔다. 종친과 백관은 모두 중문 밖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가고 모든 집사는 내문 밖의 자리로 나간다. 손을 씻고 들어간다. 집내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전정으로 나아가서 겹주로 서쪽을 위로하여 복향하여 사배하고 나서 그 자리로 나아가면 찬인이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전정으로 들어가서 겹수로 서쪽을 위로하여 북향했선다. 집내가 사배라고 말하면 찬자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하여 전사관 이하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그 자리로 나아가며 봉례라는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그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과 궁일령이 동기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이르러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내어 각기 그좌에 베풀어 놓고는 건으로 덮고 대왕의 신으로는 백좌건으로 덮고 왕후의 신으로는 창좌건으로 덮는다. 궤를 그 오른쪽에 설치해 놓는다. 판통례가 제전 앞으로 나아가서 부부가에 꿇어 앉아 외판을 아르게 되면 임금이 나온다. 관세하고 나온다.
자네가 전화를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서 집 내가 사배라고 말하면 자네가 보복하에 꿇어 앉아 전화에게 국공하였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승하여 전화는 몸을 구부려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종친 네 백관들도 이와 같이 한다. 찬자가 역시 잔한다.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그대로 전달해 잔한다. 뒤에도 이대로 모방해 한다. 자네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수에 나아가 서양하고 쓰면 건시 승지간다. 1인이 술을 따르고 2인은 전을 가지고 그 술을 받는다. 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신이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는 자네가 부복하여 구로 앉아 전하에게 귤을 띠에 꽃길을 개청하여 전하가 무릎을 꿇고 귤을 띠에 꽂는다. 만약 꽃기가 불편하면 건시가 받아든다. 종친 및 백관도 무릎을 꿇고 앉는다. 찬자가 역시 잔을 한다. 건시 일인이 향합을 받들고 가서 무릎을 꿇고 바치고 다른 일인은 향로를 받들고 가서 역시 무릎을 꿇고 바친다. 찬내가 삼상향하기를 결성하면 건시가 향로를 안에 놓는다. 진양하는 사람은 동쪽에 서양하여 하고 전로하는 사람은 서쪽에 동양하여 있다. 진잔과 전잔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받치면 자네가 전하에게 집잔하여 헌전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잔을 근시에겐 주어 대왕신이 앞에 드리고 또 근시가 부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받치면 자네가 임금에게 집잔하여 헌전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신위에 앞에 드린다. 참내가 전하에게 귤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북향에 구로 앉기를 개청하고 이 대축이 신이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양하에 구로 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참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평신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종친 내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이때 잔자가 역시 잔한다. 자네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와 다시 내려가 그 자리로 돌아가면 집내가 다시 사배라고 말하면 자네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국공하였다 사배하고 일어나기 나 평신하기를 계승하면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며 종침 및 백관도 이와 같이 한다. 자네가 예피를 아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전하를 인도하여 제전으로 돌아가고 봉례량이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광화문 밖에 설치된 시리 위로 나아간다. 그 어가를 인도하는 6인은 중부령, 판한성, 예조판서, 호조판서, 대사원, 병조판서가 또한 이에 의하여 전도하는데 만일 장관이 요구하면 차관이 대행한다. 참인이 전사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배 위로 돌아가고 집내가 사배를 말하며 찬자가 국궁사배흥 평신을 참하면 전사관 이하는 몸을 구부려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나가고 집내가 찬자와 찬인을 인솔하고 배 위로 나아가서 네번 절하고 나가면 대축이과 궁이령이 신주를 궤에 들여 모시기를 의질과 같게 하며 전사관은 그 요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대축은 축반을 받들고 나아가 감에 묻는다. 판은 수군이며 예감은 예패를 묻는 구덩이이고 향탕은 염습을 할때 송장을 씻거나 부묘할 때 위판을 씻기 위하여 향을 넣어서 달인 물이다. 제주탁은 신주에 글씨를 쓸때 쓰는 탁자이다. 관반탁은 관반을 받쳐 놓던 탁이다. 규는 홀이다. 단종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신주가 종묘에 나아가다. 길이 기일전 1일에 유사가 여연 향정 대가 노부 등을 광화문 밖에 진열해 놓는다. 대왕의 여연 노부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여연 노부는 왼쪽에 있다. 그날의 동가를 고하는 제사를 마치고 나서 서판 사복 2인이 각기 신열을 경희전 지계문 밖에 내다 놓으면 대왕의 여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여는 왼쪽에 있는데 유사가 임시하여 각기 욕석을 설치해 놓는다. 유사가 산선 및 고명, 책보, 요요 등을 전정에 좌우로 나눠서 진열해 놓으면 대왕의 산선, 고명, 책보, 요요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산선, 고명, 책보, 요요는 왼쪽에 있다. 서판 사복이 또 신여 두 대를 중문 밖에 남양하여 내다 놓고는 대왕의 이하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이하는 왼쪽에 있다. 대왕의 대가가
대가 노부 향정과 왕후의 노부 향정을 그 앞에 지내라기를 법식과 같이 한다. 서판 통례가 신위 앞에 나아가 복향하여 보복해 무릎을 꿇고는 강좌 승여 보묘를 개청하고 다시 보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면 전사 및 내시가 고면과 책보를 받으러 집사자에게 주 자매 21인이 조복을 입고 하는데 고면과 책보를 받드는 자가 12인이고 안을 드는 자가 9인이다. 요요에 놓아둔다. 대축이 대왕의 신주 궤를 받으러 신녀에 봉안한 다음에 궁이 령이 왕후의 신주 궤를 받으러 신녀 안에 신녀에 봉안하면 내시인이 각기 궤를 받으러 신주 궤의 오른쪽에 둔다. 집사자가 각기 신녀를 받들고 대왕의 여는 내직 별감이 왕후의 여는 내시가 상복을 갖춰 여마다 각기 사인이 받든다. 대추가 궁이령이 부시하는 가운데 중계로부터 내려오되 산선 등의 시위를 평상시의 의실과 같이 한다. 서판 통례가 앞에서 대왕의 신녀를 인도하여 연 뒤의 요기 임시하에 설치한다. 이러면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강녀 승년을 계층하고는 부복하여 딱 일어나고 또 서판 통례가 앞에서 왕후의 신녀를 인도하여 역시 연 뒤의 요기에 이르러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강녀 승년을 계층하고 부복하여 다 일어난다. 이에 대축의 대왕의 신주계를 받들어 연에 봉안하고 그 다음 궁이령이 왕후의 신주계를 받들어 연에 봉안하면 내시는 각기 궤를 받들어 신주계 오른쪽에 둔다. 서판 통례가 대왕의 연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가진다를 계층하고는 부복하여 다 일어나면 신년이 움직인다. 서판 통례가 앞에서 인도해 나가고 노부의 도종도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하며 고치가 진작한다. 배양한 위판과 요유는 기일전 1일에 본제로부터 먼저 광화문 밖 막차에 나와 있다가 그날 신년이 출발하면 비로소 나와서 왕후의 노부 뒤를 따른다. 대왕의 신년이 외문 밖에 이르러 종친 및 백관의 입국하면 지나가면 몸을 바로한다. 왕후의 신년이 이르러도 또한 같다. 판통례가 제전 앞에 나아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제전에 나와 여에 오르기를 요청하면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며 산선 등의 시위를 평상시의 의지와 같이 한다. 상사관이 보를 받들고 전도하여 임금이 연에 오르는 것을 기다려 보를 말에 싣는다. 근정문 밖에 이르면 판사복이 그 임시하여 연을 남향하여 올린다. 판통례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는 여에서 내려 연으로 오르기를 계층한다. 무릎 여 연에 오르고 내리되는 판통례가 모두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계층한다. 전하가 여에서 내려 연에 오르면 판통례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대가의 진발을 계층하고는 부복하여 따 일어나고 이어 어가가 움직인다. 판통례가 협인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통찬이니 판통례 앞에 있으면 대가인 노부와 도종을 평상시의 의지과 같이 하되 고치는 울리지 않는다. 대가가 광화문 밖으로 나와 종친과 백관의 실이 위에 이르면 종친 및 백관이 국궁하며 지나가면 몸을 바로하고 말 타고 차례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신녀가 장차 종묘에 이르려고 하면 모든 향관이 각기 조복을 갖추고 외문 밖의 길 왼쪽에 나와 섰다가 대왕의 신년이 이르면 국궁하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한다. 왕후의 신년이 이르러도 또한 같다. 고치가 그치고 좌우로 나눈다. 제왕이 마치기를 기다려 물러난다. 서판 사복이 신녀를 대왕의 신녀 앞에 받쳐 올리면 임시하여 욕석을 설치한다. 서판 통례가 신년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연에서 내려 여에 오르기를 개청하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이어 대축이 신녀 궤를 받으러 신녀에 봉안한다. 다음 사복이 신녀를 왕후의 신년 앞에 펼쳐 받쳐 올리면 임시하여 욕석을 설치한다. 서판 통례가 신년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신년에서 내려 신녀의 오르기를 계층하고는 부복하여 일어나고 이어 궁이령이 신주계를 받들어 신녀에 봉헌한다. 내시는 각기 궤를 받들어 신주계 오른쪽에 놓고 집사자는 각기 신녀를 받들고는 종묘 남문 박 악장 앞에 이르면 임시하여 각기 욕석을 설치한다.
사판 통례가 각기 신녀 앞으로 나아가서 부부카에 무릎을 꿇고는 신녀에서 내려 앙차로 들어가기를 청하고 부부카에다 일어난다. 이에 대축은 대왕의 신주계를 받들고 궁희령은 왕후의 신주계를 받들어 함께 들어가 악좌에 봉안하면 내식은 각기 궤를 받들어 신주계의 오른쪽에 두며 그 신녀, 노부, 책보, 요여 등은 좌우로 나누어서 신앙 앞에 진열해 놓는다. 제향이 끝나기를 기다려 물린다. 배향한 요유는 서문 밖 막차 밖에 머물렀다가 신주가 승부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집사자가 위판을 들고 서문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자리에 놓는다. 대가가 이르면 모든 향관이 국궁하고 지나가면 몸을 바로하여 대가가 외문 밖에 이르면 판통례가 연 앞으로 나가서 부부가의 무릎을 꿇고는 연에서 내려 여가 오르기로 개청하여 전하가 연에서 내려 열을 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해 제궁으로 들어가서 면복은 벗고 산선의 시비는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하며 그 대가의 노부는 외문 밖의 좌우에 정지시켜 진열해 놓는다. 봉례량이 모든 향관 및 종친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각기 그 위차에 나가는데 그 반차에 있어서는 대가를 인도하는 관원인 중부령이 앞에 서고 다음이 판한승이 그 다음이 예조판서 다음이 호조판서 다음이 대사원 다음이 병조판서 장관이 유고하면 차관이 한다. 그 다음이 12관이 각대로 되어 있는데 제1대는 반주창을 손에 잡고 제2대는 장금을 잡고 제3대는 궁시를 몸에 차고 나머지 대는 서로 걸러서 병기를 잡으며 이 뒤에도 이를 모방한다. 50인마다 갑주를 갖추고 칼을 차는데 그중 2인은 장금을 잡고는 좌우로 나누어서 먼저 가고 그 다음 1인이 기를 잡고 가운데 있는데 우구는 백기이고 중구는 홍기이고 좌구는 창기이다. 그 다음 1인이 둑을 잡고 기 뒤에 있고 그 다음에 1인은 고를 잡고 왼쪽에 있고 다음에 1인은 금을 잡고 오른쪽에 있는데 혹은 진무 1인이 기복을 갖추고서 이를 용서하며 모든 대열도 이에 준한다. 내직 사준 별감 갑사 총통 위 이외의 군사 및 시종관은 모두 말을 탄다. 그 다음이 도성 위의 각대이고 다음이 취각 사인이 기복을 갖추고서 가운데 있으면서 좌우로 나누어 하고 이는 중각을 잡고 이는 소각을 잡는데 뒤에도 이를 모방하여 한다. 우군 절도사가 기복을 갖추고 가운데 있는데 진무 이인이 이를 따른다. 기복은 절제사와 같으며 뒤에도 이를 모방한다. 총통이는 갑주를 갖추고 기계를 가지고서 여러 대의 밖에 나누어 있다. 그 다음은 우군의 각대가 대왕의 대가 노부 와 홍문 대기 두 개가 좌우로 나뉘어서 먼저 가는데 무릇 대기는 1인이 잡고 2인이 당기고 2인이 끼며 중기는 1인이 잡고 2인이 당기고 소기는 1인이 잡고 1인이 당기는데 성의와 핏모자를 착용한다. 홍계 두 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서 있다. 각기 1인이 잡는데 청의와 좌근을 착용한다. 무릇 산, 개, 청선을 잡는 사람도 같다. 그 다음에는 주작 청룡기 각각 한 개가 왼쪽에 있고 백고 현무기 각각 한 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황룡기가 가운데 있고 금고도 가운데 있다. 고는 왼쪽에 2인이 잡고 금은 오른쪽에서 2인이 잡으며 홍이는 비모자를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다음엔 육정기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주작기는 가운데 있다. 다음에는 백택기가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고명 요요가 그 가운데 있으며 여사가 10인이니 곧 근장이다. 좌의 흥근, 흑근, 학창, 홍대, 청행 등 운해를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시고, 시책, 시보의 요요는 각각 한 개가 차례로 가는데 예조 낭청 1인이 조복을 갖추고 그 뒤를 따른다. 다음에 삼각기, 각단기, 용마기 각각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천하태평기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는 현학기가 왼쪽에 있고 백학기가 오른쪽에 있으며 취각 6인이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고 2인이 대각을 잡고서 먼저 가고 다음에 중각이 2인이며 그 다음에 소각이 2인이다. 엄하 두필이 안장을 갖추어 가운데 이때 좌우로 나누어 있다. 각각 2인이 건다.
성의 중립 운해를 작용한다. 기회도 같다. 그 다음은 표골 타자 6개를 좌우로 나누고 각각 1인이 잡으며 홍이 피모자를 작용한다. 무릇 과부, 필한, 등도, 정절, 단봉, 작자, 용봉, 작선을 잡은 사람도 같다. 금고가 가운데 있으며 엄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옹골 타자 6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작이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이를 잡는 사람은 홍이와 피모자를 작용하며 금고와 자기를 잡는 사람도 같다. 가, 귀선, 임기 2개가 그 가운데 있으되 좌우로 나눈다. 그 다음에는 고작이 1개는 왼쪽에 있고 금작이 1개는 오른쪽에 있으며 엄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장도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은교 2가 가운데 있으며 각탑이 뒤를 따른다. 1위는 교위를 받들고 1위는 각탑을 잡으며 자의와 자근을 작용한다. 우간 잡은 사람도 또한 같다. 그 다음에는 금장도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주작당, 청룡당 각각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당, 형무당 각각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언관자와 언우 각각 1개가 그 가운데 있으며 엄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잎과 4개와 금잎과 2개가 서로 걸려서 좌우로 나누고 금고가 그 가운데 있으며 엄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금횡과 2개와 은횡과 2개가 서로 걸려서 좌우로 나누고 은교위가 그 가운데 있는데 각 탑이 이를 따르며 엄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작자, 금작자 각각 4개를 서로 걸려서 좌우로 나누고 창양산 2개가 그 가운데 있으되 좌우로 나누며 요요가 그 가운데 있다. 여사는 30인이며 자의, 허건, 학창, 홍대, 청행 등 운해를 착용한다. 뒤에도 같다. 그 다음에는 한 개가 왼쪽에 있고 필한 개가 오른쪽에 있다. 그 다음엔 모절 4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정절 4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소연이 그 가운데 있다. 여사는 40인이다. 그 다음에는 언월부, 거몰부가 각각 4개가 서로 걸러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 금고가 가운데 있으며 엄마 두필이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고 사복관 2인이 상복을 갖추고 칼을 차고 뒤따른다. 그 다음에는 봉선 8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청개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역시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작선 10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홍개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좌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용선 2개를 좌우로 나누고 가사금 16인이 기복을 갖추고 주장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서 의장한 밖에 나열해 있고 그리고 전부 고치가 있고 축거 100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의장한 밖에 나열해 있다. 재색인이 받들어 드는데 상의와 흥립을 착용한다. 망촉 100개는 좌우로 나누어 의장한 안에 나열해 있으며 권노가 받들어 들며 상복에 헛각대를 착용하며 총농을 잡는 자도 같다. 향정이 그 가운데 있는데 봉담인 오인은 자의, 헛건, 청행 등 운해를 착용하고 내직 별감 이인은 공복의 차림으로 도보로 따르면서 계속하여 향을 올린다. 뒤에도 같다. 홍총록 2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고 수정장, 거몰부 각각 1개가 가운데 있으며 장은 왼쪽에, 월은 오른쪽에 있으며 충의 위에서 공복 차림의 각인이 1인이 받들어 잡는다. 총록 2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고 별감 소친시 넷을 좌우로 나누고 홍양산이 가운데 있다. 층의 위의 26인이 공복을 갖추고는 그중 1인이 받들어 잡고 나머지는 도보로 따른다. 백총농 2개를 가운데 좌우로 나누고 엄마 괴 1개가 뒤따른다. 1인이 받들어 잡으며 청의의 홍립을 착용한다. 대왕 신년에는 여사는 16인이다. 청선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층의 위에서 공복을 갖추고서 각기 1인이 받들어 잡는다. 현무기가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 후전 대기 이 2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가사금 사인이 기복을 갖추고는 주장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후부 고치가 있다. 다음이 왕후 노부인데 4시 16인이 상복을 갖추고는 주장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서 의장 한 밖에
나열에 있으며 백택이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먼저 가고 고명 요여가 가운데 있고 시책보와 가상존호 책보의 요여 각각 한 개가 차례로 가면 예조낭청 1인이 조복을 가지고 뒤따른다. 그 다음에는 은등 네 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금등 네 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어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장도 두 개가 좌우로 있고 그 다음에는 금장도 두 개를 좌우로 나누고 어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립과 두 개를 그 좌우로 나누고 다시 금립과 두 개를 좌우로 나누며 어느 언관자 각각 한 개가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는 은횡과 금횡과 각각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어마 두 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모절 네 개를 좌우로 나누고 언교위가 가운데 있으며 각 탑이 따른다. 그 다음에 언부월 금부월 각각 두 개를 좌우로 나누고 어마 두 필이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는데 사복관 2인이 상복을 갖추고 칼을 차고 따르며 그 다음에는 작선 6개를 좌우로 나누고 청개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역시 좌우로 나눈다. 다음에는 주화단선 8개를 좌우로 나누고 홍개 2개가 가운데 있는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요예가 가운데 있고 전부 고치가 있고 향실이 가운데 있으며 축거 100개가 좌우로 나뉘어져 의장 한 밖에 나열되어 있고 망촉 100개는 좌우로 나뉘어서 의장 한 열에 나열되어 있으며 홍총록 두 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뉘어 있고 청총록 두 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뉘어져 있고 별감 소친시 4시 좌우로 나누어 있다. 홍량산이 가운데 있고 4시가 상복을 입고 받쳐 잡으며 청순을 잡는데도 이와 같다. 백총록 두 개가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왕후 신년이 있는데 청순 두 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 4시 4인이 상복을 갖추고 주장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 있고 후보 고치가 있으며 그 다음에는 백향공신이 요여가 차례로 뒤따라간다. 각기 평상시의 의무를 갖춘다. 그 다음에 예조낭청이 그 다음엔 대전의 대가 노부와 중군의 각 대가 그 다음에는 홍군 대기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홍계 두 개는 그 가운데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주작기 청룡기 각기 한 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기 현무기 각각 한 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황룡기가 가운데 있고 금고도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육정기를 좌우로 나누고 주작기가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엔 백택기 두 개를 좌우로 나누고 고명이 가운데 있으며 대보, 시명보, 유서보, 소신보 각각 한 개가 차례로 가면 상서, 소윤 1인과 승, 주부, 직장, 녹사 각각 2인이 뒤를 따른다. 그 다음에는 삼각기, 각단기, 용마기 각기 두 개를 좌우로 나누고 천하, 태평기가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는 현학기 한 개가 왼쪽에 있고 백학기 한 개는 오른쪽에 있으며 취각 6인이 가운데 나누어 있고 어마 두필이 안장을 갖추고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다. 그 다음에는 표골 타자 6개를 좌우로 나누고 금고가 가운데 있으며 어마 두필 있고 그 다음에는 옹골 타자 6개가 좌우에 나누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는 영자기 2개를 좌우로 나누고 가, 귀선, 인기 2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 고자기 1개가 왼쪽에 있고 금자기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어마 두필 있다. 그 다음에는 가서봉 10개가 좌우에 나누어 있고 벽봉기 2개는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어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금등 10개를 좌우로 나누고 군왕 천세기가 가운데 있고 어마 두필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언장도 2개를 좌우로 나누고 은교위가 가운데 있으며 각 탑이 따른다. 그 다음에는 금장도 2개를 좌우로 나누며 그 다음에는 주작당 청룡당 각각 1개가 왼쪽에 있고 백호당 현무당 각각 1개가 오른쪽에 있으며 언관자와 은우가 각각 1개가 가운데 있고 어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은립과 4개가 금립과 두 개가 서로 걸려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 금고가 가운데 있으며 어마 두필이 있다. 그 다음에는 금횡과 두 개가 은횡과 두 개가 서로 걸려서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은교위가 가운데 있는데 각탑이 따르며 어마 두필이 있다. 다음에는 은작자, 금작자 각각 네 개가 서로 걸려서 좌우로 나누어 있고 청량산 두 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소요가 그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엔 한 1개가 왼쪽에 있고 필 1개가 왼쪽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모절 4개가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정절 4개를 좌우로 나누고 소윤이 가운데 있으며 그 다음에는 언부월과 금부월이 각각 4개를
서로 골라서 좌우로 나누고 금고가 가운데 있는데 엄마 두필이 좌우로 나누고 가운데 있는데 사복관 6인이 상복을 갖추고 스카를 차고 따른다. 그 다음에는 봉선 8개를 좌우로 나누고 청개 2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다음에는 작선 10개를 좌우로 나누고 홍개 2개가 가운데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용선 2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사금 16인이 기복을 갖추고서 주장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서 군사들의 밖에 있고 총통이는 기복을 갖추고서 좌우로 나누어 별시 위의 밖에 있으며 별시 위는 기복을 갖추고서 좌우로 나누어 의장의 밖에 있다. 다음은 충의 위, 충순위가 일행이 되어 기복을 갖추고서 별시 위의 안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내금위가 기복을 갖추고서 충의 위, 충순위의 안에 있다. 다음은 도갑사가 기복을 갖추고서 철퇴를 잡고 내금위 안에 있으며 총통이 이하는 대가 뒤에 이르러 모두 횡행으로서 뒤를 옹호한다. 내직 별감, 사전 별감도 모두 상복을 갖추고서 좌우로 나누어서 충허 위, 충순 위의 앞에 있다. 전부 고치가 있으며 대호군 2인이 상복을 갖추고서 은금을 받들고 가운데서 나란히 가며 수정장 부, 검부월 각각 한 개가 가운데 있다. 다음은 중급 24인이 자의와 직언을 자근을 착용하고는 좌우로 나누어 있으며 소친시 12인과 별감 40인이 모두 허기와 자근을 착용하고는 나누어서 중군 밖에 있다. 홍양산 한 개가 가운데 있고 엄마 괴한 개가 그 다음에 있으며 어연에는 청선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서 가운데 있다. 보갑사 뒤에 있다. 그 다음에는 내금이 절제사 2인과 충의위 절제사, 충순이 절제사 각기 1인, 은금을 찬 중추 4인, 갑옷을 받던 상호군과 투구를 받던 상호군 각각이 1인, 공시를 받던 상호군과 책을 가진 내호군 각기 2인, 공시를 찬 호군 8인, 비신 호군 8인, 사복관 6인이 모두 기복을 갖추고 칼을 차고 횡행으로 가는데 절제사와 중추가 일행렬이 되고 상호군과 대호군이 일행렬이 되고 호군과 사복관이 일행렬이 된다. 현무기는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는 후전대기 두 개가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어의를 받던 내직 별감 6인이 횡행으로 가며 내심이 상의원 내의원의 관원이 각기 상복을 갖추고 따르되 별시의 안쪽에 있다. 사금 사인은 기복을 갖추고서 주장을 잡고 좌우로 나누어 군사들의 밖에 있다. 호부고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중군의 각대와 도집노 중군 절제사가 모두 기복을 갖추고 가운데 있으며 뒤에도 이에 모방하여 한다. 집무인과 치각 4인이 따른다. 그 다음에는 승지 6인, 주서 2인, 사관 1인, 그리고 예조와 병조의 정랑 1인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중군의 각대가, 그 다음에는 종친 및 문노백관이, 그 다음에는 감찰 2인이 좌우로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의금부 진무 2인이 상복을 갖추고 좌우로 나누어 있고 그 다음에는 도성미의 각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시위군의 각대가 있다. 악좌는 신악 안에 마련된 신좌이고 기복은 무기와 복장이고 육정기는 정축기, 정요기, 정사기, 정미기, 정요기, 정해기이다. 표골 타좌는 대가 노부에 쓰이는 의장. 주칠봉에 머리를 둥글게 하고 표피 주머니를 덮어씌우는데 주머니의 길이는 2척이며 주칠봉의 끝에 쇠로 장식한 것이다. 옹골 타자는 대가 노부에 쓰는 의장인데 제도는 표골 타자와 같은데 다만 웅피 주머니로 덮어씌운 것이다. 배향 공시는 임금이 죽어서 종묘에 모실 때 함께 신주에 모시는 공신. 임금 생전에 특히 공유가 많은 신하이다. 노부는 임금이 거동할 때 갖추는 여러 가지 의장과 그 차례, 임금이 거동하는 때 곳에 따라 그 의장이 달랐는데 대개 대가식, 법가식, 소가식 세 가지가 있다. 책은 쇠지팡이이다. 탄용실록 11권 단종 2년 7월 16일 얼추 첫 번째 기사. 문종대왕과 현덕왕후의 신들을 종묘에 봉묘하였다. 그 의절은 신녀가 장차 악자에 이르려고 하면 유사가 부알 위 이계소를 묘정의 북쪽으로 가까이 온대
가까운 가운데 북향하여 설치한다. 대왕위는 서쪽에 있고 왕위는 동쪽에 있으며 각각 산과 욕석을 설치한다. 산과는 제향일 축시 오각 전에, 축시 오각 전이면 삼경 삼점이며 행사는 축시 일각에 한다. 공일령이 그 요석을 인솔하고 신실을 열고 신악을 정대해 털고서 자리마다 의석과 포연 회수를 설치하고 완석 분순을 펴고 오른쪽에는 조개를 설치하고 종묘령 전사관도 각기 그 요석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찬구를 챙기고 나면 잔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개로부터 올라가서 무릇 행사하는 집사관이 오르고 내리되는 모두 조개를 거친다. 당의 아래 위를 살펴보며 어질과 같지 않은 것이 혹시 있지 않나 교찰하고는 도로 내려나온다. 삼각전의 모든 향관과 배재관이 각기 그의 의복을 입는다. 향관은 제복을 입고 배재관은 조복을 입는다. 집내가 알자 찬자 찬인을 인솔하고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섬돌 사이에 있는 악현 북쪽 배 위에 나가서 겹줄로 북향해 서쪽을 위로 삼아 사배하고 각기 그 위차로 나아가면 알앙령이 공인과 이무를 인솔하고 그 위차로 들어가서 논무는 들어가 현 북쪽에 진열하게 하고 무무는 현 남쪽 길 서편에 서게 한다. 홍례랑이 배제할 종친 및 논노백관을 나눠 인도하고 들어가 그 위차에 나간다. 알짜는 아헌간을 인도하고 찬이는 모두 향관을 인도하여 함께 문 밖의 위차로 나아가며 찬이니 감찰 전사관 대축 축사 제리양 종묘령 공일령 협률랑 봉조관 그리고 준외비 멱을 잡는 자와 칠사공신제의 축사 재량 및 준외비 멱을 잡는 자 등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현 북쪽에 설치된 배 위로 나아가 겹줄로 북향해 서쪽을 위로 하였습니다. 집내가 사배하라 말하면 찬자가 국궁 사배흥 평신을 전하여 찬하면 무릇 집내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그대로 전하여 찬한다. 감찰이야 모두 몸을 구부려서 네 번설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을 인도하여 그 위치로 나아가고 찬인이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가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서 각기 그 위치로 나아간다. 일각 전에 알자는 아헌간을 인도하고 찬인은 종간을 진폐 찬자관, 천조관, 전폐 찬자관과 칠사공신의 현관을 인도하고 들어가서 각기 위차에 나아가고 또 찬인이 대축 종묘령 궁일령을 인도하여 조개로부터 올라가서 환조실에 나아가 들어가서 감실을 열고 대축 궁일령의 신주를 받으러내어 그 조화에 진설해 놓는다. 신악 안으로 나아가서 신주궤를 왼쪽에서 궤를 열고 조화에 모시는데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들어 받으러내어 백좌근으로 덮어놓고 선우의 신주는 궁일령이 받으러내어 청좌근으로 덮어놓되 서쪽을 위로 삼는다. 이렇게 차례로 태조 이하의 신주를 받들어 내기를 환조실에서의 어질과 같이 한다. 다시 인도하여 내려와 그 위차로 나아가면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작새 위에 이르러서 찬을 물에 씻어 닦고 작을 물에 씻어 닦고는 이를 비에 담아 놓고는 태계로 나아가면 모든 축사들이 각기 계 위에 맞이하여 받아서 준소 점 위에 놓고 나서는 그점 위에 있던 모든 집사는 각기 편리한 쪽으로 계의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마주보고 차례로 서서 문종대왕과 현덕왕후의 시녀가 전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각기 다시 계 위의 위치로 돌아온다. 모든 현관이 장차 들어와서 그 자리로 나아가면 판통네가 제궁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해 무릎을 꿇고 중음을 개창한다. 조금 지나서 또 위에 판을 아래면 전하가 면도를 가지고 나오면 산선의 시위를 평상시의 의지로 같이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 밖에 이르면 근시각구로 앉아 규를 바친다.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집규를 개청하면 전하가 규를 잡는다. 이에 산선어 장위는 문 밖에 머무르고 상서관이 보우를 받으러 소차 곁에 진설해 놓고는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으로부터 들어가면 시위로서 들어가지 못할 자는 문 밖에서 머무른다. 협류랑이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위를 들고서 일어나고 무릇
물건을 취하는 자는 모두 무릎을 꿇고 보복하여 취하였다 일어나고 물건을 드리게 되면 무릎을 꿇고 드리고 나서 보복한 뒤에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두들기면 헌과 악은 융 안의 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판 위로 나아가서 서양하였으면 서서 자리를 고정할 때마다 예의선은 물러나 왼쪽에 선다. 협류량이 휘를 누이고 어를 훑으면 악이 그친다. 무릇 악은 모두 협률량의 무릎을 꿇고 보복하여 휘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 등이 축을 두들긴 뒤에 시작하며 휘를 누이고 어를 훑은 뒤에 그친다. 처음에 전하가 장차 문에 들어오려고나 하면 섭판 동래가 악좌 앞으로 나가서 보복해 무릎을 꿇고 악좌에서 내려 여의에 올라 보활하기를 개청하고는 보복하였다 일어난다. 대축이 대왕의 신주기를 받들어 신녀에 봉안하고 대아음 궁이령이 왕후의 신주기를 받들어 신녀에 봉안하며 내신은 각기 괴를 받들어 신주기의 오른쪽에 놓는다. 집내 당하 집내가 나아가 신녀를 인도하여 문에 이르면 집사자가 먼저 대왕의 신녀를 받들고 다음 왕후의 신녀를 받들어 정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보알 위뒤 욕석 위에 놓아두고 임시하여 각각 욕석을 설치한다. 대축과 궁이령이 각기 괴를 받들어 보알 위 남쪽으로 가깝게 놓아두고는 괴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요기에 모시고 나서 그 고명 체포의 신녀가 장차 보알 위로 나아가려고 하면 집사자가 각기 여에 취하여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신녀 뒤에 나누어 섰다가 신주가 괴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따라 오른다. 서판 동네가 여기 서쪽으로 나아가서 북경하여 보복해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이제 길신을 택하여 문종, 공순, 흠형, 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과 인효, 순효, 현덕, 왕후를 보활하나이다 하고 부복하여 일어나 물러난다. 조금 있다가 서판 동네가 여기 서쪽으로 나아가서 동행하여 부복해 무릎을 꿇고 여의에 올라 부향하기를 개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다시 물러나 내려와서 본반으로 돌아가면 대축과 궁일행이 함께 나아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각기 신주를 받들어 신녀의 봉안에 모신다. 그 신주계의 덮개도 역시 신녀 위에 뒤로 가깝게 놓는다. 신녀가 이미 오르고 되면 태계로부터 오른다. 대축과 궁일행이 받들어 인도하여 제6실 지계문 밖에 이르러 임시하여 각기 욕석을 설치한다. 대왕의 위치는 오른쪽에 있고 왕후의 위치는 서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궁일령은 왕후의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서 왼쪽에 모시고는 청적은을 돕고 대축은 대왕의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서 그 좌에 모시고는 백적은으로 돕는다. 서쪽을 위로 삼는다. 내시가 각기 괴를 받들어 신좌 오른쪽에 둔다. 종묘령이 각기 그 요석을 인솔하고 고명 미 책보를 받들고 들어가 안에 두고 선계를 받들어 좌우에 나눠 설치하며 그 요연은 동계로부터 내려가 동문을 지나 나간다. 집내가 사비하고 말하여 예 이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부궁하에다가 사비하고 일어나 평신하기를 계승하며 전하가 몸을 구부려서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란다. 위차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찬자가 또한 찬하이면 먼저 절하는 자는 절하지 않는다. 집내가 예 이사 계청 행사하고 말하면 예 이사가 나아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유사가 삼가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아래구는 물러나 그 자리로 돌아가면 현과 악은 경안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무를 추는데 아홉 번 이르고서 그친다. 근시가 관세 위로 나아가서 관세를 마치고 시비로 돌아가면 알차가 진태 잔자관을 인도하여 패를 들이게 한다. 잔자관이 잔세 위로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닿고 나서 조기로부터 올라가서 환조실 준소로 나아가 북향하였습니다. 집내가 예이사도 전하행 신내관 신관례라고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헌과 악은 융 안의 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관세 위로 나가 복경하고 쓰면 예의사가 보복해 무릎을 꿇고 진규를 개청하여 전하가 규를 띠에 꽂는다.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아서 받든다. 근시가 무릎을 꿇고 이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부으면 또 다른 근시가 바늘을 가지고 그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근시가 무릎을 꿇고 비에서 수건을 가져다가 임금에게 가져받아 손을 닦고 나면 근시가 수건을 받아서 비에 놓는다. 예의사가 집규하기를 개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조계로부터 올라가고 나면 예의사와 근시도 따라 올라간다. 악이 그친다. 환조실 준수로 나아가서 서양하였으면 등가 악은 숙 안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의 춤을 춘다. 준을 잡은 자가 멱을 들고 배를 받치고 잔자관이 울창을 따르면 근시가 잔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가서 복형하였으면 예의사가 부복해 무릎을 꿇고 진규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무릎을 꿇고 띠에 규를 꽂으면 위차에 있는 자도 모두 무릎을 꿇는다. 찬자가 또한 찬한다. 근시 이리는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치면 또 근시 이리는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친다. 예의사가 삼상향하기를 계승하여 전하가 삼상향하게 되면 근시가 향로를 안에 들인다. 근시가 찬을 진폐 찬자간에게 주면 진폐 찬자간이 찬을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집찬하여 관지하기를 계승하며 전하가 찬을 잡고 땅에 강신하고 나서 그 찬을 전폐 찬자간에게 주고 전폐 찬자간은 이를 받아서 대축에게 주어 준수에 놓아둔다. 근시가 패비를 진폐 찬자간에게 주면 진폐 찬자간은 패를 받들어 꿇어 앉아 바친다. 예의사가 전하에게 진패하여 헌패하기를 계승하면 전하가 그 패를 잡아 패를 드리고 그 패를 전패 찬자간에게 주어 안에 드린다. 무릇 진양 찬잔 진찬 진패에 있어서는 모두 동쪽에서 서양하게 하고 전노 수찬 전패에 있어서는 모두 서쪽에서 동양하여 한다. 진작 전작 또 이에 순한다. 예의사가 전에 전하에게 집규하기를 계승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며 전하가 규를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하며 위차에 있는 자도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찬자가 역시 찬한다.